Hi. Hello. Hi. 안녕하세요. 아, 늦은 시간인데도 벌써 1000분 가까이 됐네. 이 오빠들이 왜 앉아요? 또 누가 앉아요? 너무 어둡죠? 안 되는데. 오빠들 또 누가 앉아요? 기가 오빠 라이브 했어요? 저좀 일할 게 있어가지고 일하다가 좀 전에 들어왔어요. 살좀 빠졌어요? 세수했어요.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. 귀찮아서. 이거 어떻게 닦아야 되지? 그래서 오늘 또 소소하게 혹시 뭐안 주무시는 분들 있으면은 그냥 얘기나 할까? 하고 켰어요. 좀 자기 전에. 완전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, 스킨 로션도. 잠옷 바지는 명품이에요. 뻥이에요. 10,000원짜리. 인터넷에서 10,000원 주고 샀어요. 다이어트 계속 하고 있어요. 너무 막 심하게는 아니고, 좀 먹고 싶은 거 있으면, 홍보는 아니고, 이건 뭐 제가 산 건데, 갑자기 뭐좀 라면 같은 거 땡기면 이런 곤약면 같은 거 먹으면서. 아, 들어가실 분들 들어가세요. 시간이 4시 반이니까. 레드 위드미 찍어주세요. 그게 뭐죠? 저 프로틴은 따로 안 먹어요. 그 형들이 먹는 것도 먹고, 그 다음에 그냥 저는 닭가슴살이나 이런 걸로. 앞 광고도 아니에요. 저는 돈도 안 받았어요. 돈이라도 받으면 좋지. 하이 프롬 멕시코. 하이 멕시코. 아, 여기 딱 스킨 로션이 있었네. 곤약, 그냥 저는 곤약을 좋아해서 그냥 뭐 아쉬운 대로. 제가 완전 스킨 로션은 화장실에 있고, 이게 좀 갖고 다니면서 쓰려고. 뭐지? 원펀치인가? 이거 뭐라 그러죠? 원펀치 아니고, 원터치 아니고. 뭐라 그래요?
원. 모르겠다. 아, 올인원. 원터치래. 근데 올인원으로 바르면 원래 위에다가 이제 수분크림까지 좀 발라줘야 되는데 아 너무 피곤해. 네, 지금도 다이소 거치대 쓰고 있어요. 짜란! 오늘의 나에게 보상입니다. 우와! ASMR. 아. 장난 없다. 아, 너무 멋있다. 오늘 들어오는데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. 그래가지고 오는 길에 편의점 들러가지고 조그만 거 355ml짜리로 두 개 샀습니다. 전 술 마실 때 안주를 안 먹어요. 안주는 물이랑 먹어요, 저는 술 마실 때. 오히려 술 좀 많이 마셔도 아예 안주를 안 먹습니다. 아, 피곤한 날이라기보다 아예 술 마실 때도 안주를 안 먹어요. 소주 같은 거 마실 때도 거의 안 먹습니다. 위 아파서 안 된대요. 근데 저는 안주 먹으면은 약간 토할 것 같아가지고 그럼 안 좋아요. 안주 조금씩 먹으래요. 속 별로 안 아프던데? 아니 그리고 이거 맥주 한 잔 먹는데 뭐 안주가 필요하겠어요? 맥주 안 마시고 벌컥 하기. 맥주 벌컥 마시기. 뭐 맥주를 막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라서 소주 대 맥주면은 저는 사실 소주. 그러니까 술을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맥주 먹으면 배불러가지고 소주 그냥 빨리 마시고 빨리 취하고 빨리 자게. 우리 다 같이 짜네요. 여러분들하고 짠하고 싶지만 안 주무시는 또 미성년자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저는 사실 뭐 맥주 어떤 거 마시냐고 또 물어보시는데 맥주 맛 사실 몰라요. 잘 시원한 거 그런 거 그냥. 근데 얼마 전에 카스를 먹었는데 카스가 진짜 맛있더라고요. 저 술 거의 뭐 이렇게 맥주 한두 잔 마시는 것도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밖에 안 돼서
술을 막 그렇게 많이 안 마셔요. 술 먹으면 피곤하기만 하지 뭐. 호가든 맛있죠. 호가든 좋아요. 호가든도 좋아하고 저는 그 기네스인데 그 탄산 없는 거. 주량 소주 한 병 반 정도 되려나? 클라우드, 테라, 데스페라도스. 클라우드도 괜찮은 것 같은데. 아니, 카스 진짜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너무 맛있더라. 맞아, 기네스 볼드른 거. 하이네켄 좀 쓴 것 같아. 서머스비 한번 먹어볼게요. 칭따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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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꼬치랑 먹을 땐 칭따오 먹는 것 같은데. 저 다 컸죠? 30살이에요. 31살이에요, 이제. 언제 시간이 이렇게 갔냐. 쿠션 이거 지퍼 없는 거예요. 이거 디자인이에요. 아, 술 얘기하니까 다들 엄청 텐션이 업되셨네. 그죠? 나 19살이었는데 와, 10대였는데 30대가 됐어. 시간 진짜 빠르다. 30개월은 맥주 마시면 안 된대요. 엄마 허락 받으면 되죠. 아, 물론 30개월이 정말 30개월이 엄마 허락 받고 술 마시면 안 됩니다. Hi to Malaysia. Hi Malaysia. 오빠랑 술 얘기하는 날도 오다니, 이거는 약간 모순인 거 아니에요? 아, 우리 둘 다 성인이 됐다는 거구나. 하이 투 시흥, 하이 시흥. 아, 초딩이 대학생이 돼서 술 얘기를 할 수도 있구나. 아, 그러네. 그 생각을 못했네. 아, 그러네. 그거는 되게 아득해서 생각을 못했네. 와, 10살이 지금 20살이구나. 아, 오마이갓. 그러네. 그 생각을 못했다. 간과했다. 아르헨티나, 하이 아르헨티나. 아휴. 13살이 24살이 됐대. 야, 많이 컸네. 월드 투어 했던 곳 중 다시 가보고 싶은 곳 있어요? 전 사실 다 가보고 싶어요. 갑자기 뭐 기억나는, 이건 사실 뭐 순위라기보다는 그냥 기억나는 추억이 있다면은, 저는 그, 딱 아까 그 말레이시아 분한테 또 인사드렸는데, 말레이시아 공연장 바로 옆에 수영장이 있었어요. 호텔 수영장 같았었는데, 호텔 수영장 있어서 무대 딱 마치고 땀이 나잖아요. 화장은 다 돼 있고 머리도 다 세팅이 돼 있고,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수트 같은 거 입고 있었는데,
그렇게 딱 내려오자마자 그 수영장으로 바로 뛰어가지고 그렇게 바로 그냥 수영 바로 진짜 세팅이 다돼 있는 채로 수영했던 기억도 있어요. 그것도 기억나고. 제페니스 플리즈. 곤방와 동원 데스. 쿄 오소이 지카니 소노 라이보 고노 라이보 비데오 오 미테 쿠다사테 아리가토 고자이마스. 문이 닫히면 듣고 싶어요. 문이 닫히면 지금 이 손을 놓치면 하이트 이란 하이란 추억이 많아서 좋아요. 맞아요. 진짜 남는 게 추억밖에 없더라고. 그러니까 맨날 사실 저희가 진짜 뭐막 V앱 이런 거 하면은 추억팔이랑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그게 사실 제일 재밌더라고. 그냥 그런 거 그냥 기억하면서. 보라색 빛이 있어요? 아, 보라색 빛? 이거 그거 주간하이 돌에서 받은 그 배트맨. 실제로 10월 16일이 생일이시래요. 추억팔이 막상 하려면 사실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운을 띄워주시면 저는 바로 팔죠. 에버랜드 뷰티풀. 함께한 시간이 길어서 추억이 많죠. 아니요, 그건 우리가 추억을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거예요. 함께한 시간이 길어도 추억이 없는 것도 많아요. 앨범 때 출발 드림팀 나간 거. 아, 그건 사실 저한테는 좀 약간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데, 그때 손이 찢어졌었어요. 손가락이 찢어졌어가지고. 그때 막 그렇게 엄청 사실 좋게 기억이 남진 않아요. 찢어졌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대충 손을 이렇게 밴드 같은 걸로 맞고서 그렇게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방송이니까 했는데 바로 또 손가락이 아예 또 찢어져 버려져가지고 피나가지고 결국 게임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아막 꼬매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Go to sleep now. No. 지금은 괜찮아요라고 묻는 건 뭐야? 그게 8년 전인데 지금은 괜찮냐 그러면은 무섭다.